D에 10이지. 11이에요. 네. 이게 지난 시간에 보낸 거잖아. 저거 저번에 10했잖아. 아, 그래? 오늘 11이야? 어, 그렇구나. 아, 맞네, 맞네. 응? 가만히 있어보자. 제한 좋고. 오케이. 11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계속 오늘 책 있으니까 새 책. 하면 되겠어요. 오케이. 오케이. 그래서 뭐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어요. 오케이. 그래서 그녀는 자전거를 가지고 있습니까? 라고 묻고 싶으면? Does she have 어이구야, 잠깐만요. 네. Does she have a bike? 하면 되겠고, 갖고 있는 모양이죠? Yes, she does. 저기 있잖아. Yes, she does. 오케이, 거기 누구 있어? 잠깐만. 그런데? 아, 봤어, 방금. 아주 재밌었어. 뭐예요? 어제 할로윈. 나 아주 난장판 했어요. 응? 재밌었어? 오케이,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뭐? Does he have a watch? 그랬더니 Yes, he does. 다음 Does he have an umbrella? 그랬더니 안 갖고 있으니까 No, he doesn't. 오케이, 그래서 이제 미주 거면 이제 선생님이 해도 설명해줘. 뜻이 해보가 가지고 있다니까 찾았어요. 하나 시간에 좋아하는 거 보니까 눈물 나오는데 그거 나와가지고 응. 근데 왜 두가 아니면 더지? 응. 자, 눈을 왜 왔어? 더지 그는 가지고 있다는 he have가 아니고 저 he has라고 해야 되죠. 그 다음에 그녀가 가지고 있다도 she have가 아니고 she has. 그것이 가지고 있다도 it have가 아니고 it has야. 이 세 녀석의 공통점은 전부 다 have가 아니고 has. 이거는 가지고 있니까 아니고 가지고 있다야. 왜 he has, he have가 아니고 he has, she has, it has 해야 되냐면, 원래 have의 뜻은 가지고 있다인데, he나 she가 뭐를 한다란 얘기할 때는 이 속에 뭐가 숨어, do가 아니고 뭐가 숨는다 했어? does가 요 속에 숨어 들어간다고. 그러니까 have가 s 달려 있는 형태로 바뀐다고. 마찬가지 그가 간다 할 때도 he go가 아니고 he goes. 그가 좋아한다도 he 이렇게 되는 이유가 전부 다 이 속에 원래 go인데 does랑 합쳐지니까 goes. 원래 like인데 does랑 합쳐지니까 likes가 된다고 했죠. 그렇죠? 근데 문득물 문장 만들 때 이 속에 숨어있던 do나 does가 밖으로 나가고 원래 모습으로 바뀐다 했으니까 그래서 do가 아니고 does she have가 된다고. 됐습니까? 다음번에 네가 얘기해줘. 오케이. 가지고 있다. 복잡합니까? 그래서 선생님이 한 5번, 6번 설명합니다. 똑같은 설명. yes, 가지고 있으니까 yes, she does인데 yes, she does는 뭐 대신 왔다? Yes, she has a bike. Yes, she have a bike도 아니고 Yes, she has a bike. Has a bike 대신에 하다시의 대장 do를 쓰려고 했더니 have가 아니고 has니까 do 대신 does가 온다면 Yes, she has a bike. Yes, she has a bike가 편해. Yes, she does가 편해. Yes, she has a bike가 편해. Yes, she does가 편해요. 그러니까 대신 쓰는 겁니다. 됐습니까? 오케이.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에 보니까 저 우산 갖고 있니? 그는 우산 갖고 있니? 뭐라고 물었더니 그랬더니 안 갖고 있으니까 No, he doesn't 라고 하는데 No, he doesn't have an umbrella가 생략된 거예요. 오케이. 그가 가지고 있다는 뭐 했어요? he has죠. 근데 그가 안 가지고 있다 할 때는 he doesn't
have가 되는 거야. 그럼 doesn't는 어떻게 만들었냐? 이 속에 들어있던 누구랑 does랑 누가 합쳐져서 not이 합쳐져서 뭐가 되고 doesn't가 되고 이 속에 숨어있던 does가 빠져나와서 not이랑 합쳐졌으니까 has를 뭐로 바뀐다? have로 바뀌니까 doesn't have가 가지고 있지 않다가 되는 거예요. 됐습니까? 오케이 됐습니다. 오케이 배도 하세요.